안녕하세요. 강서구 대표국 라대리 운전 회장 사장 라현준입니다. 아, 일요일이고요. 7월 7일입니다. 8시 20분 빨산으로 가서 코를 감아보겠습니다. 가자는. 아유. 일추리를 감았고요. 어휴, 갱내미를 갑니다. 일출이를 완이를 했고요. 9시 20분 여기는 선정릉역 근처입니다. 아, 우산 안 가지고 왔는데 또 비오네. 아, 젠장. 그렇다고 우산을 또 살 순 없잖아. 다행인 게 이 정도는 좀 맞으면서 버틸 수 있을 상황입니다. 일단 렛츠고. 아씨, 우산을 또 어디선가 주워야지. 아, 나 우산 이거 또 샀네. 이거 아, 며칠 전에도 샀는데 이거 정말 돈이 아깝습니다. 마치 꼴초 흡연자가 라이터를 또 사는 그 기분입니다. 아, 저문다 저물어. 아, 정말. 아무튼 두 번째 콜 감았고요. 후딱 이동해 보겠습니다. 크롬뿅 크롬뿅. 이추리를 완이를 했고요. 여기는 마포입니다. 마포 뽕떡역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이씨, 뽕떡역 가자는. 여기는 신촌인데, 와, 여기 추억의 파출소 저물었네. 와, 여기 한번 20살 초반에 친구가 군대에 휴가 나갔을 때 사고 쳐가지고 여기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여기 한번 잡혀서 들어가 본 적이 있었는데, 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영원한 건 없다는 거죠. 아무튼 신촌이고요. 힘들어서 말이야. 술 한잔 마시고 오늘 하루 시작해야 되겠습니다.